청주 풋살클럽의 선발 라인업입니다. 이광현 골키퍼, 유지훈, 김한울, 김수현, 박병관 선수가 먼저 오늘의 베스트 5. 지금 김은표 선수의 왼다리에 이렇게 부상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. 자, 네. 주심의 힐색과 함께 전반적 경기 시작됐습니다. 왼쪽 화면에 청주 풋살클럽, 오른쪽 화면에 인천 FS입니다. 자, 이태율이 오른쪽 연결 빠져나옵니다. 슈팅! 벗어났어요. 아, 그렇죠. 지금 기회예요. 막아냅니다. 앞쪽으로 오른발 등져놓고 볼 지켜냅니다. 안쪽 오른발 들어갔습니다. 선제골. 그 주인공은 14번 송민주 선수입니다. 네, 청주로서는 아주 뜻깊은 골이죠. 그렇죠. FK리그에 처음 참석을 해서 네, 팀의 역사적인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. 네, 송민준 선수의 선제골. 스코어 1대0입니다. 일단은 볼을 돌리고 있죠. 때려봤어요. 이렇게 간단하게 두 번째 골이 나오나요? 네,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네, 인천에서는 선수가 한 명 들어가게 됩니다. 그렇죠.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손쉬운 득점이 일어났습니다. 네, 바로 슈팅 한 번에. 네. 자, 원샷 원킬로. 자, 페인팅 모션 직접 해결. 김은표 반대편으로. 청주와 인천과의 대결 2대0으로 마무리를 했네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뭐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는 청주나 인천이나 거의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 청주가 조금 좀 우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송민준 선수가 두 골을 해결을 해줬죠. 네, 그렇죠. 팀 역사의 리그에 첫 골도 넣고. 네. 다시 이곳은 횡성입니다. 양 팀의 후반전 경기가 지금 시작됐습니다. 왼쪽에 인천 FS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 청주 풋살 클럽입니다. 볼 빼앗고 마무리해야죠. 왼발. 볼 연결 들어가요. 박병관 안쪽으로 골. 청주의 세 번째 골. 스코어 3대0입니다. 지금 뭐 경기는 밀리는 듯 하더라도 결정적인 찬스는 지금 청주에서 계속 잡고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지금 계속 똑같은 카운터 어택에. 자, 이번에 인천의 네, 기회입니다. 찬스죠. 왼발. 막아냈습니다. 골. 청주의 네 번째 골. 스코어 4대0입니다. 지금 묵직한 한 방이 또 들어갔네요. 자, 킥인 빠르게 진행하죠. 흘러나온 볼! 골! 자, 황정현! 드디어 인천에 네, 네, 들어갔습니다. 순간 이창환 해설이랑 저랑 동시에 드디어! 라는 말을 내뱉었는데 그야말로 드디어입니다. 이상성이 안쪽으로 볼 따냈어요. 기회 있습니다. 왼발! 골! 박병관! 약간 뭔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네. 자, 박병관 선수가 청주의 다섯 번째 골 주인공입니다. 공격 숫자 3명입니다. 자, 왼쪽 다시 한번 청주의 득점. 6대1입니다 공격 자체를 네, 너무 무리하게 합니다. 지금의 공격은 거의 풋살의 정석과 또 같은 네, 플레이죠. 슛! 골! 인천의 두 번째 골. 다시 한번 황정현이네요. 역시 골맛은 이제 본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? 들어갔어요! 자, 지금의 득점은 15번 이주봉 선수로 보이는데요. 와, 이번에도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추가 득점 성공합니다. 이렇게 되면 6대4예요. 이제부터 경기 또 시작입니다. 그렇죠. 동전 넣고 돌아 들어가요. 왼발! 6대4입니다. 두 점 차. 들어갔어요! 지금 이것은 대포가 아니라 미사일입니다. 네, 미사일 슈팅. 골은 뭐 거의 결정타죠. 1라운드의 가장 원더골이 아닌가. 네.
그렇게 되면 청주의 첫 번째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. 마지막 슈팅까지 들어갑니다. 자, 아이고, 네, 선수들이 뭐 본인들끼리 기뻐하다가 뭐 넘어지고요. 이준영 선수 얼마나 기쁠까요? 네, 결정력 차이. 그렇죠. 네. 뭐 인천도 그에 못지않은 많은 찬스가 있었고 청주도 있었는데 네. 결국은 골 결정력이 높은 청주가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